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 기업들의 필수 생존 전략으로 떠오른 ESG 지구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투명한 경영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시대가 요구하는 기업 경영의 지표가 되고 있는데 살아남기 위해 변화를 위해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국내 기업들 그들은 지금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을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 L전자 1958년 설립된 이후 국민 가전 기업으로 독보적인 성장을 이뤄왔는데요 2021년에는 사상 첫 매출 70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 세계시장 1위에 올라섰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ESG 경영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왔는데요 그 결과 2021년 기준 2017년 대비 40%의 탄소를 감축했고 북미 법인에서는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또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폐가전 회수량만 누적 352만 톤에 달하며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전년 대비 32% 늘리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우존스 지속가능 경영지수에서 세계 상위 10% 기업에게만 수여되는 DJSI 월드지수에 10년 연속으로 편입되는가 하면 각종 ESG 경영 등급에서 우수한 성적표를 받았는데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2030년까지 ESG 중장기 전략 과제인 배터라이프 플랜 2030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ESG를 모든 것의 기본으로 삼고 ESG와 동행하는 L전자 그 진정성 있는 발걸음을 따라가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공경영 키워드 ESG 코리아의 박준입니다. 혹시 DJSI, 즉 다우존스 지속가능 경영지수란 말 들어보셨는지요? 기업의 ESG 경영 성과를 측정하는 지수 중에 하나로 국제적으로 널리 그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한 기업들 중에 상위 10% 정도만 따로 선정해서 DJSI 월드에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여기에 포함된 기업들이야말로 ESG 우등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여기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곳이 있습니다. 매출도 글로벌 넘버원이고요. ESG 경영에서도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 앞서가고 있는 국내 대표 가전기업. 지금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L전자의 ESG 6대 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로 꼽히는 것, 바로 탄소 중립인데요. 2030년까지 제품 생산 단계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기준 연도인 2017년 대비 50% 줄이는 것이 목표. 그 중심에 꿈의 공장이라 불리는 L전자의 스마트 파크가 있습니다. 5G, 인공지능, 빅데이터까지 4차 산업혁명 기반의 모든 기술이 투입된 이곳은 힘든 공정을 사람 대신 로봇이 처리하는 지능형 자율 공장인데요. 로봇을 통해 생산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가 하면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재활용하고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하는 등 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SG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간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송권승글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쓰다버린 폐가전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대로 무작정 버려져서 환경오염을 해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그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경남 칠서에 자리하고 있는 리사이클링 센터. 이곳에서는 경상남도 서부권의 폐가전들을 모아 재활용을 위한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칠서 리사이클링 센터를 통해서 1년에 처리되는 폐가전만 냉장고 18만 대, 세탁기 12만 대, 에어컨 2만 대, 소형 가전 15만 대에 달하고 하루에 처리하는 양만 2천 대에 달합니다. 가전 제품이 이렇게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안녕하세요!
아, 네. 저기 담당 부장님 계시거든요. 부장님! 아,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아, 오늘 일일 인턴 처음 알았습니다. 네네. 아니, 근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쓸만한 제품들이 좀 보이거든요?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 L전자의 가전제품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겠네요. 대략 가전제품 종류만 해도 한 70여 종 되고요.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께 사랑받아온 제품들입니다. 아, 참 오늘 일하러 오셨죠? 네. 그러면 우선 작업복으로 먼저 갈아입으시고 작업 현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일 인턴 체험 하러 가보시죠. 아침부터 바쁘게 돌아가는 리사이클링 센터. 폐가전들을 재활용하려면 가장 먼저 해체 분리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냉장고 냉매가스 분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부장님! 부장님! 어, 저기 계신다! 아니, 부장님! 아니, 부장님! 아, 저 한참 찾았잖아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이거는 냉매가스 해소하는 겁니다. 냉매가스를 따로 해체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냉매가스는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해수를 해서 액화시켜가지고 전문 처리 업체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냉매가스는 냉동고 내부의 열을 흡수해 고온부의 온도를 낮추는 데 쓰이는 물질인데요. 그냥 버리면 오존층을 파괴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꼭 따로 회수해 처리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별도의 해체 작업을 마친 폐가전들은 어디로 옮겨지는 걸까요? 오, 저 폐가전 제품들은 어디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파쇄기로 가고 있는데요. 파쇄기가 수직형 타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높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올려서 위에서 밑으로 떨어뜨리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폐가전을 처리하는 작업에는 다소 위험한 공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 현장을 잘 살펴야 하는데요. 그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부장님, 여긴 어디예요? 아, 여기는 설비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운전실입니다. 센터 곳곳에 설치해둔 CCTV를 통해서 각 공정이 이뤄지는 현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건데요. 고장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 모니터가 굉장히 많은데 이 과정들이 다 보여요. 네네. 아, 굉장히 큰 가전제품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운전실에서는 파쇄된 가전에서 나온 부품들의 선별 작업이 이뤄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각 부품들이 원료의 종류별로 자동으로 선별되는 공정이 무척 신기합니다. 근데 큰 가전제품에서도 이렇게 쓸 수 있는 원료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다 선별을 하죠? 전문 기계가 있는 건가요? 네네. 풍력이라든가 자력이라든가 전기, 뭐 비중 차이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선별하는 선별기가 다 따로 있어가지고요. 각 소재별로 다 선별이 자동으로 됩니다. 와, 선별하는데 전기도 이용되고 풍력도 이용되고 중력도 이용되고. 와, 과학이 따로 없는데요? 선별된 부품 소재 중 플라스틱만 따로 모아 다른 공장으로 옮겨지는데요. 재활용을 하려면 특별한 공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루떡 아니에요? 국수가락 같기도 하고요. 플라스틱을 국수가락처럼 길게 뽑아낸 다음에 식혀가지고 쌀 알갱이처럼 잘게 부숩니다. 저걸 우리가 펠렛이라 그래요. 저렇게 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중에 사출할 때 잘 녹으라고. 크면은 잘 안 녹거든요. 펠렛이 만들어지고 나면 또 다른 공장으로 옮겨지는데요. 이렇게 쌀 알갱이 크기의 펠릿을 녹여서 만든 플라스틱 부품은 냉장고의 그릴 팬으로 생산돼 완성품에 조립됩니다. 정말 새 제품이나 다름없는데요? 네, 똑같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진짜 새로운 가전으로 재탄생됐네요. 이런 처리 과정을 거쳐서 새롭게 탄생되는 재생 원료만 연간 2만 톤. 무려 15만 3천 대의 냉장고 무게에 달합니다. 시설 리사이클 센터는 약 20년 전부터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원 순환형 생산 체계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정 자동화를 구축해서
연간 70만 대의 폐가전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어서 ESG 경영의 선두기업이 되고자 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칫하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는 폐가전을 이렇게 다양한 공정을 거쳐서 재활용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쉽지 않은 길이지만 환경을 위해서 자원선순환의 길을 걷고 있는 L전자를 위해 우리 화이트 한번 외쳐볼까요? 모으면 자원, 버리면 쓰레기. 우리 함께 모아서 재활용해요. 화이팅! 화이팅! 네, 이번에는 L기업 ESG 경영활동의 주역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의 선한 영역을 널리 퍼뜨리고 있는 사회공헌팀의 최건 선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의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 배출량 그리고 각종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에너지 시설팀의 조윤호 선임이라고 합니다. 네, 두 분 다 ESG 경영 활동의 핵심 업무를 맡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스마트파크 통해서 전 물류 과정이 자동화된 것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또 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다는 것 더더욱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이런 사례가 국내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스마트파크는 국내 가전업계 최초로 등대 공장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AI, 빅데이터, 그리고 지능형 공정 시스템 적용을 통한 저희 회사 공정 시스템의 총 노하우가 집약된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창원시 폐소각장 열 활용을 통해서 탄소 중립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국민 가전 기업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가전 제품을 생산하시잖아요. 그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스마트파크의 지붕 위에 직접 PPA라는 태양광을 설치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고 북미 법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둘째로는 또 저희 회사의 고효율 제품을 판매해서 그 소비자들도 저희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기업마다 이제 다 사회공헌팀이 있는데 우리 L기업 하면 좀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직업희망훈련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품에 대한 수리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그 이루고 나서 졸업을 한 다음에 본인들이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차이점은 단순하게 졸업생을 늘리거나 아니면 그런 것을 끝나지 않고 본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끝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점에서 일반적인 프로그램과 차별점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를 중심으로 한 그런 그 북부 아프리카 시장에도 L사의 가전들이 많이 수출되고 있나요? 네,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저희 제품들이 그 시장에 나가고 있는데 이런 사회공헌 활동을 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이러한 것들이 매출이나 아니면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성과를 기여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접근법 같아요. 많은 기업들이 그 ESG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비용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데 지금 L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투자로 인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끝으로 나에게 ESG란 무엇일까요? 저에게 ESG란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삶이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두를 위해서 더 나은 삶을 하는 것이 ESG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남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ESG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나 탄소 배출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업무긴 한데 그게 사실 눈으로 보이는 활동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눈앞에서는 바로 개선되진 않지만은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지금 조금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두 분의 ESG에 대한 정의 잘 들어봤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전자는 지구 환경을 위한 제품 개발에도 진심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식물 생활 가전입니다. 식물을 키울 때 온도와 습도, 물량을 자동으로 조절해줌으로써 누구나 쉽게 나만의 텃밭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가전인데요. 식물 성장에 적합한 파장의 LED와 빛 반사율을 높인 내부 설계로 식물 광합성 효율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기기 외관 자체를 재활용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습니다. LED 조명부에 투명 커버 등
일부 부품을 제외한 제품 외관의 대부분을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폐기물의 자원화와 순환 경제를 실천하는 ESG 경영의 일환입니다. 서울의 한 호텔. 전 세계 장애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장애 청소년들의 정보 활용 능력을 키워줌으로써 취업이나 진학 등 사회에 진출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는 글로벌 장애 청소년 IT 챌린지입니다. 글로벌 장애 청소년 IT 챌린지가 기대하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장애 청소년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IT의 혜택을 누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요. 특히 IT는 시간적이나 물리적인 그런 제한이 없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장애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세계 각국 약 4천 명의 장애 청소년들이 함께해온 글로벌 장애 청소년 IT 챌린지. IT를 통해 장애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꿈에 도전한 아이들. 발달 장애가 있는 김경모 학생이 엑셀 분야의 도전에 우승하는 등 6개 종목의 수상자가 배출됐습니다. 원래는 1등 하기는 힘이 드지만 어렵지만 1등 받았을 때 반응은 너무 좋았습니다. 컴퓨터 관련 직업을 가져도 되고 자격증 취득할 직업을 가져도 좋습니다. L전자는 장애인뿐 아니라 어린이와 고령자들까지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TV와 정수기 등 생활 가전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약 20개 가전제품에 붙여 쓸 수 있도록 만든 공용 점자 스티커. 시각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이 양각 처리된 아이콘이나 점자를 활용하면 보다 쉽게 가전제품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훌륭하다, 편리하게 물을 마실 수 있겠다, 더 바랄 게 없다라고 해주셔서 너무나 보람되었던 일이었고, 저희는 배려의 기능들을 넣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보통 느끼는 그 고립이나 어떤 상대적인 기회의 박탈들을 많이 겪고 계신데 본연의 기능들을 정말 진짜 실질적으로 편하게 쓸 수 있을지를 두고 진정성 있게 고민하는 게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L전자는 청각이나 언어장애가 있는 고객들을 위한 수어 상담 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품 고장 등의 문제가 생기면 수어 통역사 자격을 갖춘 전문 상담사를 통해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장애인 소비자연합과 함께 장애인 접근성 자문단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자문단은 L전자의 가전제품을 직접 체험해본 후 고객으로서 느낄 수 있는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세세히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체가 좀 불편하신 분들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지켜보고 그 과정에서 겪으실 수 있는 페인 포인트를 찾아 제품에 개선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해서 모든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좀 쉬운 언어로 된 설명서를 개발하고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 제품 조금 더 편리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L기업의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배두용 부사장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사장님. 간단하게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CFO 배두용입니다. 네, 그동안 L기업은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는데요. 그 가운데 대외 ESG 평가를 통해서 성과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06년 첫 번째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ESG 경영을 오랫동안 추진해오면서 크고 작은 성과를 만들어왔습니다. 지난해 모두의 더 나은 삶, Better Life for All이라는 비전을 제정하고 ESG 경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기업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고자 모든 이해관계자, 즉 지구, 고객, 협력회사까지 모두의 가치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희 기업이 ESG 성과를 인정받는 비결이 아닐까 합니다. 네, ESG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CRO 부문을 별도의 조직으로 마련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도 궁금하고요.
제조업 분야 특성상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특히 신경 쓰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기업은 전사적으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ESG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CRO 부문을 신설했습니다. 품질, 안전 환경 및 정보 보안 등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리스크에 대한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갖추고 수수료 이슈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외부 기관에서 요구하는 안전 기준 준수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 안전 기준에 따라 매년 정기적인 사업장 현장 심사를 통해 사업장 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ISO 45001과 같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인증 역시 각 사업장 열순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L기업이 추구하는 ESG 경영의 목표와 함께 미래 비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노베이션 회사로서 기술 혁신을 통해 고객 가치를 창조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탄소, 순환 경제를 뒷받침하는 친환경 기술과 장애나 성별,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서비스 개발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혁신은 저희 기업이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력회사, 다양한 조직 및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함께 만들어 나가는 ESG 혁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업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ESG가 추구하는 장기적 관점,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 창조 관점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최선의 솔루션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사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첨단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기기와 가전이 개발되면서 정말 많은 편의를 누리고 있는데요. L기업의 경우 단순히 편리한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구 환경을 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을지 ESG를 바탕으로 제품과 기술을 구현해 나가는 노력이 무척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지구와 우리 모두를 위한 착한 기술, 착한 제품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ESG 코리아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